이상하게 말했어요. 울지 말고 날 따라오너라. 이 보따리 안에 네 이름이 있어. 정말요? 그럼. 하지만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쑥 집어넣고 구석구석 살폈지만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돌림병이 불면 어떻게? 피리 꺼내어 불면 돌림병이 싹 사라지고 이 피리를 만파십적이라 하겠습니다. 화가 나서 온몸에서 불을 뿜었어요. 그래서 그 우악스러운 산에는 용이 뿜는 그 기운에 쓰러지고 소녀도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어요. 풍령이 청룡을 노려보며 다가오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청룡아 힘내! 청룡아 어서 일어나! 청룡 힘내라! 이게 웬일이에요? 역신이 밖으로 나오더니 처형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하십시오. 저는 당신의 아름다운 아내를 남몰래 사모하다가 황룡 등천. 아유, 그동안 얼마나 황룡을 공부했던가요. 공부도 했지 용궁도 꾸었겠다. 이 사람은 그 과제를 보자 신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일필 젊은 양반과 어렵고 처녀로 변신했던 황룡과 청룡은 커다란 꿈으로 변했어요. 아홉 명의 아들이 다 굴칫거리라고 생각했지만 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들들이 되었죠. 이 임금님은 아풍에 싹 나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도 모두 행복하게 살게 되었답니다. 잡아서 먹어봤는데 이게 뭐야? 내 입맛에 안 맞으면 어떡해요? 무턱대고 남의 말만 듣고 용의 고기를 쫓아다니기 전에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 입맛이 무엇인지 그거부터 알아야 되겠죠? 널 잡아먹겠다. 아니 대체 무슨 짓이오?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은혜도 모르니. 호랑이님이 맨 처음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넌 코리안 코리안이지 매. 나 코리안 파. 코리안 블루 에이 야야야야. 매. From this simple little argument, simple little thing, words were small, fingers were shaken.